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초이스들 얘네가 좀 챙길 게 좀 있다 싶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초이스가 뭐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아는 대로 뜻을 적어보시죠. A, B, C, D. 5번 A, B, C, D. 이제 이게 소위 그 이디엄이죠. 직역을 해보시면 뭔가 좀 그 의미가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지. 자, 같이 볼까요? 우리 A의 자, Turning over a new leaf 무슨 뜻이죠? 이제 옛날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 인류의 기록이 쓰이게 된 게 언제죠? BC? 몇천 년? 관심 없어요. 네. 가장 오래된 기록 BC 4천 년경 어떤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에요? 인류에게 있어서 현재로선 어떤 문명? 이거 다 이과생들이라 그렇죠? 그 수메르 문명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쐐기 문자로 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예 거기서 책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종이가 있기 전에 파피루스로 만들었지. 예. 자 파피루스로 만들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또 뭘로 만들었어요? 이 파피루스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이파리죠 원래. 예, 식물을 그 만들었다. 가죽 아닙니까? 가죽이에요. 근데 가죽인데 이게 나중에 뭐 그 나뭇잎 뭐 대용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책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책? 예전에는 두루마리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걸 잘라갖고 제본을 떴죠. 예, 제본을 뜨니까 이게 한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턴오버가 뭐냐? 이건 페이지를 넘기다 이런 뜻인데 new leaf는 이게 leaf가 페이퍼라는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를 넘기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장을 쓴다. 꼭 그 말은 뭐냐? 이게 기존의 그 어떤 관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turning over new leaf 하면은 새 사람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뭐냐?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습관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말인가? 개과천선하다. 네, 그 뜻이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개과천선하다. 이게 turning over new leaf. 이게 새로운 이파리를 넘기는 게 이게 왜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가 영어로 뭐예요? 페이퍼죠? 파피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원은 같이 챙겨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B번 자 making mincemeat of it 여기서는 이제 mincemeat 말고 요 M-I-N-C-E 요거부터 챙겨줍니다. 민스가 뜻이 뭐예요? 민스. 잘게 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게 다진 고기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거에 그 잘게 다진 고기를 만들다 요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이 잇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사람을 잘게 다졌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살아 죽어. 완전 죽잖아. 그쵸? 그니까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묵사벌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Making mincemeat of it. 그 다음에, 자, keeping my ear to the ground. 이건 이제 바로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죠? 두는 건데,
내 귀를 땅에다 둔다. 자, 곧그 말이 뭐다? 내 귀를 땅에다 두는 거? 뭐예요? 잔다는 뜻인가? 예, 귀를 기울인 건데, 어디에? 여론이나, 예, 소문에 귀 기울이다. 이거 왜 하필 이렇게 그 땅에다 귀를 기울일까? 뭐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어너 얘기 뭐 들었어? 뭐 그렇고 그런 사이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귀 기울이면 어떤 진동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좋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아십니까? The looking a gift horse in the mouth. 이건 뭐죠? 자 일단 이게 한 단어예요. A gift horse가 선물 말 뭐냐? 그러니까 말로 선물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in the mouth니까 지금 뭘 보는 거냐? 말의 입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황이 선물로 말을 받았는데 말의 입 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뭔 소리냐? 말이야 뭐야? 자 여기 이빨을 봐요. 이빨 보면 뭘알수 있냐면 말의 어떤 건강 상태, 나이 이런 거볼수 있어요. 근데 gift horse인데 선물 받았는데 내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곧그 말은 뭐다? 그 말은 뭐다?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상황인 거고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이 선물을 어떻게 뭔가 얘가 말이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트집잡다라는 걸로 단어가 이제 뜻이 확장이 돼요. 그 선물을 트집잡다. 그렇게 선물을 트집잡다. 혹은 여기서 이제 이게 이념이 확장이 됩니다. 뭘로? 공짜 물건. 공짜 물건을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뜻이 확장이 돼요. 공짜 물건을 거절하다. 자,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일단은 뭐, 그 선물로 받은 말에 어떻게, 이 말을 살펴본다는 자체가 트집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니까, 거절하다는 뜻으로 이게 뜻이 확장이 좀된 거죠. 오케이? 자, 뭐 뜻을 알고 계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암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